t가 변수인데, 여기에서는 dt가 변수인데, x는 t 입장에서는 별반 도움 안 되는 거겠죠. 그런데 저기 바깥에 있는 함수에서 변수는 x예요. 그럼 이 x를 조금 이 괄호 속에서 빼낼 수 있으면 푸는데 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저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, 인테그랄 0에서 1, f의 x 더하기의 t, dt. 얘를 치환을 하면, 뭐라 하지? 마땅한 문자가 없네. 이건 알겠죠? 여기를 뭐 어떤 문자, 예를 들어서 뭐 y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, dt, dy는 그대로 될 테고, 변수 0만 t에 대입하게 되니까, 어떻게 되겠습니까? x 되고, x 플러스 1 되고, f, y. t라고 다시 적을게요. y로 하나, dt로 하나. 맞죠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. 그러면, 이제,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, fx는 ex 더하기 힌트가 있으니까 F0은 1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, DT. 얘가 1이에요. 이런 의미. 얘는 0인가 봐. 그 다음에 F에다가 1 대입하면 2 더하기 1에서 2까지 FT가 2 더하기 3이랬으니까 2 넘기면 얘는 2 더하기 3이겠죠. 까지는 알수 있는 부분일 테고,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. F'X는 EX 되고, 얘를 미분은 어디 갔나요? 얘를 미분. EX 더하기 F의 X의 플러스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, 0하고 1에서는 힌트가 좀 있는 편이고, 1, 2도 있긴 있고요. 그런데 이 둘을 지금 구간이 달라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고민인 거고. 구간 맞출 수 있지 않을까? 치환하면. 가령 x 대신에 뭐 t 플러스 1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. 나중에 x로 다시 바꾸고. 그럼 x 대신에 얘를 t 플러스 1로 하면 1 대입하게 되면 t 플러스 1은 0에서부터 1까지 x 대신에 t 더하기 1, f의 t 더하기 1, dt. 이거 같은 식이겠죠? 치환하면. 여기까지는 맞죠?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 xfx dx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생각할 거면, 이제 얘를 x처럼 생각을 하고 인테그랄 0, 1로 합쳐서 쭉 전개를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. 인테그랄 0에서 1 사이에서, 자, x로 바꾸고요. x랑 f의 t 더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더 플러스의 f의 x에 더하기 1 빼기 xfx x로 묶으면 얘랑 얘가 묶이잖아. 얘뭘것 같아?
F의 X 더하기 1 빼기 FX는 여기 있죠. 얘를 넘겨서 X로 묶었을 때 남는 얘 빼기 얘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자? F 프라임 X 마이너스 EX를 대입할 수 있을 테고, 얘는 남는 거니까 따로 적어주고요.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의 X 플러스 1 되죠. 그 다음에 얘를 괄호 풀어서 다시 적어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F'의 X 빼기 인테그랄 X의 EX 0에서 1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대 1, 2로 바꾸면 되죠. 얘는 1, 2의 FX. 자, 생각해봅시다. 얘는 부분 적분으로 적분 가능한 형태. 얘는 그냥 자체로 적분이 가능한 형태. 얘는 여기 있죠. 그래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힌 거잖아. 얘 적분해 봅시다. 적분 적분. X의 FX 빼기 그대로 미분함 1 되고 FX 되고 얘는 0에서 1 되고요.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되고. 됐죠? 그 다음 이제 얘는 적분하게 되면 이건 한 번에 합시다. 적분 적분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0에서 1까지 더하기 얘는 바로 적읍시다. 아까 뭐였죠? 넘기면 2 더하기 3.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곱하기 F1이니까 얘이 자리는 F1이죠. 그 다음에 0은 대입하게 되면 그 0인 거고 안 적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 있나요? 0이죠. 예, 빼기 0.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0. 0 빼기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더하기 2 더하기 3. 밖에 가고 있나요? 어, 뭐지? 1이, 1이죠. 그럼 F1은 다시, 여기 이거 바로 쓰면 되겠네요. F1은. 2 더하기 3 빼기 0 빼기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3, 2 더하기 5. 그래서 3번이다. 그냥 그대로 적고.